마공이들이 즐겨보는 애니와 만화 주인공들을 보면 다들 성격이 다르죠? 열정이 넘치는 주인공, 게으른 주인공, 악당보다 더 야비해 보이는 주인공까지 주인공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악당 또한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천 악당들은 어떤 타입의 악당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배자형 악당은 악당이지만 자신만의 규칙과 신념이 있습니다. 또한 카리스마와 똑똑한 머리를 가진 타입이 많아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부하들 또한 많죠. 마천에선 대마왕이 이런 타입인데요. 진현인의 지식과 신념, 108요괴의 힘이 합쳐진 대마왕은 옥황상제도 버거울 만큼 위험한 악당이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카리스마도 확실해서 개성이 강한 사천왕을 부하로 둘 수 있었죠. 지배자형 악당은 대마왕처럼 리더로서의 능력은 훌륭한 타입이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악당들과 달리 충신 타입의 악당은 오직 충성심 때문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보스에게 무조건 복종하기 때문에 땡땡땡님을 위하여 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죠. 마천에선 검은마왕과 혼세마왕이 충신 타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둘 다 암흑상제와 대마왕을 위해서 악행을 벌였으며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보스의 명령이면 바로 전투에 나갔죠. 하지만 자신의 의지 없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악당 타입은 사실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검은마왕과 혼세마왕은 악당의 한자 마법에 홀려 오랫동안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때문에 천상 가문에선 많은 비극이 생겨났고 보는 독자들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기회주의자형 악당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악당입니다. 대체로 권력 혹은 돈을 더 가지고 싶어 악행을 벌이는 타입인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같은 편이라도 쉽게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죠. 기회주의자 타입에 가까운 막천 악당은 잔혹마왕과 교만지왕이 있겠네요. 잔혹마왕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암흑상제의 부하가 되었고 이 힘을 이용해 메마른 대륙을 파괴하고 모래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마법천자문의 재료로 쓰기 위해 거리낌 없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교만지왕 또한 기회주의자 타입에 꼭 들어맞는 악당입니다. 배신하면 바로 교만지왕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중에서 수도 없이 배신에 배신을 해왔죠. 교만지왕은 권력 때문에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기세 등등한 교만지왕, 그를 막을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타입의 악당을 살펴보았는데요. 악당도 다양한 타입이 있어야 스토리가 더 재밌고 흥미로워지겠죠? 혹시 또 보고 싶은 악당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마천 덕후로 찾아오겠습니다.